웃음은 건강과 행복의 상징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는 말이 있죠. 웃음은 특정한 위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사고를 명료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데요. 어떤 불편한 상황에서 웃음으로 인해 불안함이 해소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던 경험들은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유튜브에서는 앉아서 웃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앉아서 웃기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만들어서 올리는 유튜버이며 2014년 7월부터 업로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영상을 보는 내도록 계속 웃고만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무려 4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처음 영상을 보는 사람이면 특유의 기계적인 표정과 분위기에 매우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편집도 없이 바로 업로드해버리는데요. 현재는 300편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좀이 쑤셔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아주 대단한 근성을 가진 사람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남성의 가장 큰 특징은 영상이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앉은 자세로 웃으려고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불멍을 한다던가 최소한 잔잔한 음악 정도는 깔아두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세워놓았던 시나리오로 보여지는데요.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에 엽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신만의 생각과 삶의 형태를 예술로 표현하려는 행위예술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방송을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을 때쯤 누군가가 찾아왔는데요.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강도가 침입했던 것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면서 강도가 저기요라고 말했습니다. 어이? 근데 방 안에 있는 남자가 쳐다도 보지 않고 카메라를 보며 계속 웃고 있자 강도는 급하게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도의 입장에서도 미동도 없이 가만히 앉아 웃고 있는 남성을 보면서 참으로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공포스러웠을 상황에서도 눈빛만 약간 변할 뿐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얼마만큼의 수행 과정이 있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미스터리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번씩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어떤 날은 녹화가 길어지면 피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입모양은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남성의 옆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녹화 중에 화장실이 급했지만 자리를 비우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서 소변을 해결했습니다. 1시간짜리 영상도 아니고 4시간짜리 영상이다 보니 미리 포기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기묘한 컨텐츠를 수백 편이나 올려왔기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남성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음모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고문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심지어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남성이 사탄 숭배자라는 영상들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앉아서 웃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남성의 이름은 벤자민 베넷입니다. 벤자민은 이런 미스테리한 영상을 올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은 부족한 것이 있으며 누군가가 완성시켜야 하는데 그게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만일 공포스러운 누군가가 들이닥친다면 절대로 이 남성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